나랏밥 먹어야 되는데? 글쎄,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사회에 그냥 나와서 그때 뭐 집에 어머니가 좀 이렇게 갑자기 아프시고 아버지 어머니가 좀 사이가 좀안 좋아지시면서 어머니 모시고 그냥 사회생활 돈 때문에 그냥 직장 군대도 안 가고 지금 직장. 본인은 대기업 들어가지 않으면 나랏밥 먹어야 돼요. 아, 그래요? 돈복이 있거든, 본인이. 근데 꺾였어, 이렇게. 그게 꺾였어.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뭐 그때 아버지가 저희가 이제 할머니 아버지 모시고 살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장손인데 조금 안 좋게 좀 바람을 피셔가지고 그래서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셔서 제가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나와서 둘이 생활하느라고 그때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것 때문에 다 포기했죠. 사실 포기가 될 수밖에 없고 어머니도 짠하다고 그래. 어머니도 그때 입이 돌아가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돈 벌기 바빴죠. 사실 뭐 짠하다고 그래. 고생 많이 하셨네. 지금도 좀 이제 조금 장가 뭐랄까 가셨을 거 아니야, 네네 마누라는. 같은 74년 10월 아 6월 아 10월 20일생이요. 동갑이세요? 네, 동갑이에요. 10월 20일생 음력 김씨고요. 10월 20일 20일? 20딱 20. 네. 20? 김씨? 네. 뭐 움직이실라고? 네, 지금 저기 새로 아파트 하나 해가지고 입주를 이제 하려고 지금 뭐. 집 이동수가 있어요. 아, 예. 이동하려고 지금 하시는 것 같아. 네, 그 지금 분양이 돼가지고 지금 4월 30일부터 뭐한두달더 입주 시기가 이제 돼서 지금 대출도 좀 넣어놓고 있고. 잘했네. 아, 그래요? 올해부터 대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본인이 아마 그거 입주하고 나면 집값 올라갈 텐데. 지금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원래 4년 전부터 이제 분양하는 건데 2년 전에 저희 늦게 이제 자녀 세대를 했는데 그때 한 3억 500돈 정도 벌었네. 했는데 지금 한 4억 8천 정도 감정가가 나와가지고 뭐말 듣기에는 한 6억 7억까지 간다고 하는데요. 이제 봐야죠 뭐. 돈 벌었어요, 본인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처하고 좀 갈등도 있었고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갈등이 좀 많았었거든요. 너는 너, 나는 나 이래요. 네, 살아야 그래서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어. 지금도 갈등인데? 지금은 그냥 살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됐었으면 저도 살아야지.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자식 뭐 때문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것 때문에요. 물론 이제 와이프한테도 제가 뭐 물론 와이프가 뭐좀안 좋은 걸로 잘못을 하긴 했지만 뭐저 때문에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제가 이제 워낙 젊었을 때 결혼을 해서 그때 많이 힘들었거든요. 결혼하자마자. 본인은 너무 고지식해요. 저요? 저도 쉽게 얘기면 여자를 좀 다독거리셔야 돼. 아, 그거는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와이프가 좀 애들 어렸을 때그돈 벌기 바쁘고 어머니 키우기 바빠가지고 정작 신경 쓸 와이프한테 신경 못쓴거 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와이프가 실수를 좀 해서 거기 좀 오래 지속이 돼가지고 앉았던 물건 몇년안 됐고요. 근데 그것 저도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갈등을 했는데 네팔짜니 하고 살아요, 저도. 그러니까 지금도 모르겠어요. 저희 와이프는 이혼할 생각은 없대요. 본인은 없는데 저도 사실은 좀 뭐라고 하면 배신감 때문에 십몇 그치? 년을 해가지고 배신감 느끼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살아야 말아야 했는데 사실 뭐 말은 안 했지만 첫 번째 애들이 제일 우선적이고요. 왜 왜냐면 그러냐면, 사장님, 내 얘기 드릴게. 사장님 집안엔 3년이냐, 4년이냐, 인간바람이 불기 시작했거든. 마누라가. 네. 그래서, 그래도 그 사장님 그 빈자리를 이 사람이 지금 바깥에서 살은 거야. 근데 이거를 목숨하고 바꾼 거라고 생각하세요. 마누라가 그러지 않았으면 죽었어. 왜? 그래요? 우울증에 걸려서 죽었어. 네, 힘들었을 거예요. 저도 이해는 해요. 그때 저도 고집이 세섰고, 저희 어머니가 사실 암에 걸려서 막판에, 어머니를 케어하면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제가 좀 케어했어야 되는데, 저는 나름대로 또 제가 힘들다고 어머니한테도 좀 외면했거든. 그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미안함은 있죠. 제가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드렸지만 자식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솔직히 혼자 돼가지고 다시 살아갈 자신은 없어요. 제가 말은 뭐 배신감 이혼한다고 해도 속마음은 혼자 되지 않냐. 근데 본인은 사장님은 혼자 절대 못 살아. 아, 절대 못 살아. 근데 애들 보고 여태까지 참아 오신 거야. 네, 그거는 확실히 맞아. 애들 보고 마누라 보기는 참지 않았어. 그냥 애들 보고 살아 참았다 그래 지금. 그래도 잘하셨어. 근데 지금 좀 제가 물론 애 엄마도 이제 나름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저도 조금 티 안 내는 거 해보려 하는데 그게 쉽게 돌아서지는 않죠. 불쑥불쑥 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입고 살려고 하는데 안 잊혀지더라고요. 그렇죠, 안 잊혀지지. 근데 제 저번에 애들 때문에는 맞는데요. 제가 지금도 아버지를 안 보고 살아요. 그때 이후에. 근데 제 자식들한테 제가 젊은 시절 느꼈던 지금까지도 아버지를 안 본 이런 감정을 아무리 엄마에게 하지만 그런 감정 살게 하고 싶진 않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만 감수하면 되는 건데. 애들한테 상처거든. 엄청난 제가 그걸 느끼며 살았기 때문에 엄청난 상처죠. 또 여자들이랑 속이 썩으라 뭉들어져요. 사장님 속이 지금 애기들이 몇살이에요? 지금 2000년생하고 2002년생이요. 2000년생이요? 네. 2000년생이면 22인가요? 22. 제가 고개 좀 헷갈려가지고 항상 2000년 7월 22일. 네, 2000년 7월 22일생입니다. 용띠. 그리고 하나는? 2002년 11월 11일이에요. 2002년이면 말띠네요? 네. 두 살 더입니다. 큰애가 생일이 며칠이에요? 7월 22일이요. 7월 22일. 작은 애가 11월 11일. 11월 11일. 네. 아들? 둘 딸입니다. 둘 다. 둘 다 딸? 근데 요즘 큰애 때문에 걱정이 좀 많아요. 큰애가 소가리를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나름 지금 현재 지금 사실은 뭐 아마 정신과 상담을 좀 받았어요. 이게 자기 자신이 좀 불안한지 어쩐지 좀 그래가지고 마음고생 많이 하고 있죠. 겉으로는 티 안 내려고 하는데 에휴 가슴이 찡하다. 둘에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착하게 잘 커졌는데 다행히. 큰아들 저기 큰딸내미가 문제네. 큰딸내미 많이 빌어주세요. 빌어줘야 돼. 아... 이 얘기는 정신과 그 치료도 받지만 이 얘기는 지금 감당하기 힘들 적이에요. 거기서 많이 빌어주셔야 돼. 아, 이 얘기가 3년 앞으로 3년이에요. 네네. 다가오는 3년에 3제도 있어요. 3제도 있지만 이 얘기에 3년 동안 고비를 넘기셔야 돼. 3년 죽을 고비를 한번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심해요. 이 얘기가. 아, 6월 달에 제주도 놀러 간다고 그러는데 차를 렌트해서 간다는데 지가. 요즘 저한테 연습하고 있거든요. 면허증 딱 2년 됐는데 갑자기 차 운전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런 걸 못하게 되는데 못하게 하면 어떡해. 그거는 하고 싶다는 건 말리면 안 돼요. 이 얘기가 자기 하고자 하는 거를 다 하고 말아야 돼. 또 용띠기 때문에 7월생이잖아. 이 얘기에 일을 악물면 선생 쪽으로 나갔어야 돼요. 뭐 선생 쪽으로. 지금 현재 그 유아교육과 해가지고 유치원 그 병설 유치원 같은 교사 하는 게 꿈이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 선생 쪽으로 밀어주셔야 되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여기 막내딸은 바쁘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 얘기도 바쁘게 움직여야 돼. 지금 현재 나름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뭐 하는데요? 아, 학교 다니는데요. 아르바이트를 보통이면은 이제 1학년이거든요. 근데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는데 아침에 그러니까 토, 일, 이긴 하지만 아침 8시부터는 아르바이트를 하거든요. 네. 근데 굳이 집에서 1시간 걸려요. 가는 데만 해도. 그런데도 굳이 그거를 실천한다고 하든. 둘 다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해요. 네, 맞습니다. 강하기 때문에 엄마보다 더 강해. 그리고 네. 엄마 아빠 뭐 잘못하는 거 요만큼도 용서 못해요. 이 딸 둘은 허락을 안 해. 내 엄마, 내 아빠는 그럴 리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거 알아서 지금 그렇게 걱정이에요. 예. 네. 근데 지금
작은 딸은 그냥 성격 그냥 툴툴 털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큰 딸은 안 그래요. 이러고 있어요. 하참하고 있어요. 예, 네, 이러고 있어요. 큰 딸 때문에 문제예요. 이 큰 딸은 아차하면 자기 목숨 자기가 끊어요. 그 정도야. 불안해. 그래서 정신과로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근데 정신과 너무 많이 댕겨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집갔다 문제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칠성에 올려놓고 빌어줘야 돼요. 이 얘기는. 이 얘기가 용띠가 칠월생이잖아요. 그죠? 우리 같은 끼가 좀 있어요. 그래서 빌어줘야 돼요. 이 얘기는. 엄마 아빠는 어차피 반 이상은 다 살았어. 네, 맞아요. 근데 여기 딸 때문에 문제야. 아빠가 지금 네 딸 때문에 걱정돼서 오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이 딸이 문제야. 이 딸이 때로는 꿈을 이렇게 잠을 자도 깊이 못 자요. 거의 새벽까지 안 자고요. 늦잠 자는 스타일이고 억하면 맨날 잠을 못 자서 피곤하다곤 해요. 네. 네. 근데 좀 잠을 자는 시간이 짧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낮잠도 자고 자는데 그 수면의 질이 좀 떨어지는 것 같지 않은가. 그래서 이 얘기가 잠을 자기가 어쨌든 겁이 나요. 그래서 그럴 거예요. 맞아요. 새벽 늦게까지 안 자요. 네. 뭘 해요 계속. 머리가 상당히 좋거든. 근데 영적으로도 맑아요. 이 얘기가. 근데 꿈에서 잠을 자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웃고 귀신이 보이고 그럴 거예요.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좀 시달리거든. 이 얘기가 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많이 빌어주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야지만 이 얘기가 올바른 길을 갑니다. 이 얘기 안 빌어주면 올바른 길을 못 가요. 아빠가 지금 걱정되는 게 이 딸내미 때 큰딸 때문에 걱정돼요. 그쪽에서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희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한 뭐 십몇 년 되셨는데 아니 그때는 뭐 돈도 경험도 없고 해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수목원 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네. 했는데 자꾸 가슴에 맺히더라고요. 왜냐면 맺히는 게 그러고 나서 꿈에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제 꿈에. 그러니까 십몇 년 됐는데 와이프한테도 보이고 뭐 다 보였는데 제 꿈엔 한 번 안 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가신 건지 잘 올라가셨는지 아니면 편하게 계신 건지 이거 모르니 그러니까 저 밖에 있는 친구가 그 모실 그 같이 하는 합정님이라고 저기 계룡산 쪽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작년에 어머니 그 기일날 맞춰가지고 그 위패 같은 거 이게 좀 모셨어요. 이렇게 좀 해가지고 뭐 이렇게 천도제 비슷하게 좀 하고 그 다음에 뭐 1년 한 번씩 그거 뭐 정월 대부름날 가는 그런 것도 이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어머니 위패 해가지고 저희 애들하고 저희 집에 올려놨는데 그거 다 계속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를 길을 닦아주세요. 차라리. 길을? 응. 차라리 길을 한번 그냥 딱 닦아주고 마세요. 그 길을 닦는 게 어떤, 제가 이쪽은 잘, 이 길 잘 몰라가지고 어떤 거로 말씀, 그때 얼마, 한 몇만 원,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이렇게 뭐 재 같은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뭐 하는 걸 했거든요? 뭐 태우고 하는 거를? 그게 아니 길이 닦아주는 거 어떤 거? 길을 닦아주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엄마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존대 못 가셨거든. 존대 못 가셨으니까 길을 좀 닦아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우리는 길 닦아주고 촌도 뭐로 항상 하는 거에 다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항상 걱정돼서 좀 주위에 도댕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자꾸 할머니가 만져요. 그래 할머니가 만지면 안 돼. 가셔서 그래야 되는데 이 얘기가 자꾸 할머니라고 만져. 이 얘기를. 그래서 이 얘기가 자꾸 정신과 가는 게 불안하고 자꾸 그래서 그럴 거예요. 하여튼 이게 첫 손주라 할머니 어머니한테는 그럴 수도 있죠. 첫 손주기 손녀이기도 하고. 할머니가 만지는 게 약이 돼야 되는데 가시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얘기가 자꾸 불안하고 뭔지 자꾸 자기도 모르게 조마성이 나고 지금 잠을 못 자고 일하고 있어요. 지금 이 얘기가. 그래서 이 얘기 때문에 아빠가 온 건데 내가 그 해결은 조상이 엄마 할머니가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 답은. 답은 할머니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거를 해결을 해 주셔야 돼. 그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을 몰라가지고 사실 여기 오는 거 사실 와이프는 몰라요. 모르는 게 와이프는 그냥 무교에
안 믿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모시는 것도 그냥 제가 하자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따가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 도와드릴게요.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고 가지 말고 기다리셔. 일단 도움 내가 알려드릴 테니까. 네네. 근데 일단은 이 얘기를 좀 빌어주셔야 되는 거고. 사장님은 그 엄마하고 이 얘기만 해결하시면 괜찮아. 근심 걱정 없을 것 같아. 지금 예. 단일화에서도 괜찮을까요? 예? 지금 제가 단일화에서도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상당히 회사가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는 제가 사장님하고 이제 저희 대표님 아이지만 저희 사업부장이 사실 동생이거든요. 그러나 제가 많은 얘기를 바로 직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양산업에 들어간 산업이라 지금 저희가 중고 공장을 좀 정리를 해야 되나 축소해야 되나 앞이 안 보여가지고 지금 되게 고심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정리를 하셔도 사장님 걱정 안 해도 돼. 그거는 그 사장님 문제고. 네. 사장님은 그냥 내가 봤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동을 하셔도 만약에 또 이동을 한다도 올해는 이동 수 없어요. 내년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동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이동할 생각은 없거든요. 이동할 수 없어요. 마치 이 회사에서 24년 3년을 일하다 보니까 다른 데로도 두렵기도 하고. 근데 이동 수 없어요. 의리가 있어서 난 끝까지 있고 싶은데 회사가 저를 안 자른다면 이거 있고 싶어가지고. 잘릴 일은 없어요. 잘릴 일은 없어. 제일 다행이죠. 뭐 그 네. 요즘 시대에. 또 사장님이 올해부터 대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괜찮아. 근데 이제 단 이 딸내미 때문에 문제야. 네, 많이 걱정돼요. 딸내미 때문에 오늘 또 딸내미 때문에 오신 거고 그거는 이제 엄마하고 딸내미를 해결하셔야 돼. 그것만 해결하시면 근심 걱정 없을 것 같아. 아유, 제일 좋은 얘긴데 빨리 해결해야지. 근데 지금 저희 와이프하고는 계속 잘 이게 노력하면 잘 되겠죠. 그렇죠. 노력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노력 많이 하셔야 근데 돼. 근데 이제 한간에 뭐 물론 하도 불안해가지고 제가 올 말인가 작년 총 작년 말인가 올 총가 사실 점사를 매번 보러 다니는 적은 있어요. 있는데 어떤 분이 갔더니 저 와이프가 뭐 남자가 있다 아직 뭐 3월부터 4월 달에 미쳐가 저한테 도장 찍어달라고 할 거다 뭐 이런 소리도 하니까 계속 불안한 거예요. 제가 없으면 더 알고 싶은 건 없고요. 그냥 진짜 그거는 그냥. 없어요. 그거는 이제 조선바람 이제 엄마 그 바람을 재우시면 그거는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알겠습니다.